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국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마지막 무더위를 즐겼는데요. 오늘 오후를 기점으로 서울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해제됐습니다. 38일 만입니다. 정원아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한강 다리 아래 그늘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운데 여기는 이렇게 그늘이 져서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아, 얼음골 같아요. 아, 계곡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강 수영장은 지난 18일 폐장했지만 8월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무더위에 시민들은 이곳 한강 물빛 광장을 찾아 여름의 끝자락을 즐겼습니다. 그늘에서 시원하고 좋아서 여기 다음에 더 올 거예요. 여기 백바나도 안 질려요. 해수욕장도 막바지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집에만 있기에는 좀 답답하고 그래도 탁 트인 곳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하면은 아기도 기분 좋아질 것 같고 해서 주말을 즐기려고 나왔습니다. 이열치열 고추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은 양산과 부채로 더위를 식혔습니다. 양산도 끼고 선글라스 타고 그렇게 왔어요. 더울수록 매콤하게 먹고 또 시원한 느낌을.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2도, 부산 31도로 전국 대부분 30도를 웃돌았고 전남 광양과 경남 창원은 한때 34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더위가 내일까지 지속되다 다음 주 비가 내린 뒤 차츰 꺾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